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주사 그리고 신경성형술 이후에 양방향내시경 했던 케이스를 가져봤습니다. 처음에는 주사 치료를 대부분 시작하죠. 시작하고 이후에 신경성형술을 받아도 효과가 없으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환자분은 4, 5번, 5, 6번에 디스크, 우리 측면에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가 있었는데 수술하기 좀 아깝다는 판단으로 주사 이후에 시술을 시행하였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4, 5번과 5, 6번 쪽에 신경성형을 시행했고요. 환자분 한 시술하고 한 6주 정도까지도 증상이 계속 이제 호전이 없어가지고 내시경 수술을 계획했죠. 실제로 필드 들어가 보니까 이게 황색인데 정리하고 아래쪽에는 상당히 좀 뿌옇게 주위에 염증 반응처럼 좀 지저분하게 병변이 보였고 혈관도 많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혈관이 좀 자라나 있었고 그 디스크 처치니까 신경 밑에 꽉 끼어 있었고 RF 디바이스 열치료기 기구로 정리하고 디스크까지 감압하고 수술을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위에 병변도 마찬가지 황색인데 정리하고 들어가니까 주사 맞았던 그 입자들 보이고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런 거 정리하고 황색인데 정리하고 청소 끝내고 수술을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신경 차단술, 성형술, 내시경. 대부분 환자는 신경차단술로 증상 호전을 볼수 있죠. 하지만 3회 정도 시행했을 때는 이게 증세가 호전이 안 되면 더 악화되면은 다음 단계인 신경성형술을 고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이 비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주사에서 시술로 넘어갈 때 가격 저항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치료가 가능한 그군 같은 경우는 MRI로 미리 확인해 보면 그게 예후를 좀 예측해 볼수 있고요. 너무 심하게 막혀 있는 환자들은 내시경 수술로 바로 넘어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술이나 주사로 효과를 못본 환자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좀 나은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도 뭐 시술 주사 할건다 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환자분도 이제 저를 잘 따라오셨고 결과도 많이 괜찮은데 모든 그 치료 단계에는 그 스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수술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절차를 밟고 중간에 효과를 보이면은 거기서 이제 중단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단계적인 치료를 밟아가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영아TV 좋아요와 구독, 다음엔 좀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